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네. 2004년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는지 각자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20년이나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저는 2004년에 6시내 고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으로 촬영을 매주 다니고 있었죠.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신입 때였구나. 신입 때? 신입 2년째 때. 아, 이진호는 뭐 했어요, 그때? 저는 그때 이제 고3이었는데요. 그 대학로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개그맨 지망생을 하고 있을 때가 딱 2004년이었어요. 고3 때부터 시작했어요? 예. 공 교수님이 2004년도에 한번 검고하다 막 놓치고 그럴 때 아니에요, 막. 맞아요. 아, 진짜요? 그때 2004년이 연쇄살인범 유영철이가 체포된 해가 2004년이에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2004년에 체포가 되고 2005년, 6년까지 이어진 게 이제 정남규 사건이 같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랬네. 그때 막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도 처음 나왔을 때죠. 그쵸, 그쵸, 그쵸. 그때 그래서 유영철이 체포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의 범죄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했던 회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이 2004년에 벌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04년에 클리블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하, 정말 이 사건도 끔찍하고 분노에 치미는 사건입니다. 지금 많은 단서들이 지금 이 사건 관계자들하고의 얘기 속에서 나오거든요. 아하.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잘 네. 보셔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영상 보시죠. Please. Let these two children go home. If anybody knows anything about my daughter, I wish somebody would come forth. Wow. She's been missing since after school yesterday. Another emotional day as a family hopes for the safe return of their 14-year-old daughter. 아니, 2004년에 저렇게... 평화롭고 활기로 가득했던 동네에 끔찍한 연쇄 납치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녀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Nobody should ever have been in. 이번 이야기는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있었던 소녀 연쇄 납치 사건입니다. 2004년 미국 클리블랜드. 행복해 보이는 지나 가족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곧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재앙이 닥칩니다. My mom was like, there's something going on. I was like, she's like, Gina isn't home yet. 수업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나도 딸 지나가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I must have searched about at least a good hour. Didn't see nothing. Nobody's around right then. And then I started feeling Gina's in a lot of trouble. 가족들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합니다. Find a missing 14-year-old girl. Her name is Georgina De Jesus. She's been missing since after school yesterday. 그런데 이 동네에서 소녀의 실종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manda Berry's mother has spent days wondering about and searching. 계속해서 소녀들이 없어졌구나. 비슷한 시기에 17살의 아만다도 실종됐던 겁니다. 10대들이네요. I was shocked. It was another girl, the same neighborhood, the same body type. It just seemed like the same story. 경찰은 두 소녀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이제는 소녀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I want my daughter home, man. And if she can't come home, I just want to know where she's at. 진짜 무슨 소식이라도 듣고 싶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아만다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I get a phone call. And it's an unknown male. He just says it. 장난 전화 아니야? 경찰은 곧바로 발신지를 추적했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두 소녀 모두 전화 속 남성에게 잡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얼마나 무서워? Didn't sleep, didn't eat. My days went where I wanted to get and find my daughter. If anybody knows anything about my daughter, I wish somebody would come forward.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두 사건에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실종자들이 사라질 곳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였다는 점. 길가에서 실종됐다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수상한 사람을 봤다거나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은 목격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This wasn't your typical missing person case. There was no crime scene. There was no witnesses. 뭐야 대체? 사라진 거야 정말? 경찰은 이를 통해 두 소녀 모두 납치범을 의심 없이 따라갔다가 변을 당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